사회에 멀어진 간극을 좀 메워줄 수 있도록 뭔가 헌법에 대한 개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는 문제와 직결되고 우리 정치인들부터가 우리 갖고 있는 것부터 내려놓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뤄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종현 경기도회 의장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첫 시작을 알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오는 26일까지 춘천과 세종,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CGTV 최창순입니다.